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스마트 교실이 2023년부터 다림이 더 커다란 스케일로 스마트 교실에 대한 솔루션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올해 출시하는 신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스튜디오에도 물론 새 버전들이 나오고 더 저렴하고 더 강력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이스튜디오라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이제 편하게 할수 있게 되는 건데, 지금 오늘은 특별히 그 목사님께서 여기 오셔서 직접 보고 계시고, 또 미국 스탠튼 대학의 총장님이 오늘 곧 방문도 하신다고 해서 참고로 교회가 어떻게 스마트화되고 더 우리가 클라우드화되고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이런 공간에서 그냥 그제 방입니다. 이그 평범한 이 방에서 이 목사님과 대화를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이제 저기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밖에서 볼 때는 저걸 보는 거죠. 지금 목사님들이 앞에 그 스크린에 저걸 보면서 같이 제가 라이브로 하는 거를 대화 대신에 프레젠테이션 보고 나서 그걸 보는 거죠. 이 프레젠테이션은 지금 모든 심사, 뭐 면접, 뭐더 나아가서는 구인, 뭐꼭 교육 교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 가는데, 교실에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양이 올해부터 전개가 되고, 그러한 그 스쿨을 이제 학교를, 과거에는 이제 스튜디오를 이렇게 저처럼 아무 데나 간다, 스튜디오에 가야만 됐다는 거를 지금은 이제 아무 데나 이런 공간, 사무실, 이런 데가 스튜디오 된다는 새로운 기술을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이고, 지금도 이것이 다 크로마키가 인공지능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제 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옮겨보면, 저 그냥 의자 움직이지 않습니까? 여기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앉으면 의자에 앉는 그런 것인데, 의자가 여기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인공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된다. 크로마키도 상당한 수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공간을 갑자기 순간이동시켜서 버추얼 공간에서 교실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는 기술이 다림의 기술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가 여기 있는 이 교실에 이걸로는 스튜디오가 되고, 방송실도 있는 방송실에 이걸 넣게 되면 셀프에다가 또 멋진 방송, 스위치와 믹서, 버추얼이 동시에 되는 그런 것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사용했던 방송국의 일반적인 장비, 즉 스튜디오 공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스위치와 믹서가 들어가고 카메라맨들이 들어가서 이것을 그 소위 PD, TD, MD가 작동하는 거죠. 학교에서도 방송국 학생들이 쭉 들어와 가지고 카메라 설치한 데 가서 앉아 있고, 또 TD 움직이는 기술자가 붙게 되고, 파워포인트나 자료를 준비하는 MD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해오던 과거의 문화를 이제 올인원으로 지금 저처럼 혼자서 소위 PD도 없이 MD도 없이 혼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디어 컨트롤, 파워포인트 컨트롤 지금 제가 여기서 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다음 장, 그전장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반적인 파워포인트 하듯이 하게 되는데, 다림에서는 올해 소위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 완성시켜서 놀라운 새로운 기술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이 CMS, 소위 유튜브, 학교 유튜브나 혹은 교회 유튜브는 이미 다 퍼블리시 된 와우자서브, 아마존에서 하는 서비스를 쓰는 것이고요. LMS도 다 알려진 무드 4.0, 이번에 새로 나온 무드 4.0 얼마나 좋습니까? 그 무드 4.0 혹은 조금 더 어드밴스한 기능으로 들어가자 그러면 지금 MIT나 스탠퍼드에 쓰고, 저 하버드에 쓰고 있는 오픈 EDX를 써서 전혀 커스터마이즈를 하지 않고 그대로 줌으로써 학교에서는 메인터넌스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수 있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LMS를 로컬라이즈만 시켜서 하게 됩니다. 또 이 화상회의도 지금 하고 있는 화상회의들 보면은 줌에서 복잡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내야 되고 어카운트도 열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모두 저희가 만들어주는 서버에 의해서 통신료만 내면 무한대로 계정을 쓸수 있고 무한대로 쓸수 있다. 단지 차이는 저희 학교 안에도 내부망, 학교 안에서 쓸 때도 지금 줌 같은 게다 인터넷으로 가는데, 이거 쓰기 내부망에서 내부망만 자유롭게 고화질로 쓰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놓는 서버와 저 클라우드에 놓는 서버, KT 서버든 혹은 우리가 더 저렴한 서버들에 연결해 주는 것을 합해서 모든 하드웨어 포함해서 저렴하게 저희가 공급을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이유는 우리가 이그 아이스탠드를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그런 그림이죠. 여기에 보시면은 회의실에도 들어가, 교실에도, 방송실에도 이게 다 들어가게 돼. 이거 들어간 것이 줌을 가도 되지만 이것으로 아이스 미트도 가고, 줌도 키고 아이스 미트도 켜서 내부적으로는 아이스 미트로, 또 줌에 익숙하신 분들은 줌으로 들어오게 하는 병행으로 한 대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고,
유튜브에 넣을 때그 보안 문제나 퍼블릭으로 오픈되는 문제를 CMS 서버로 통신비만 내게 되면 된다. LMS도 우리가 따로 학교에 맞는 전용 LMS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범용, 일반적으로 가장 최신식으로 되고 있는 오픈 EDX나 이런 것들을 쓰는 서버를 만들어 줌으로써 이것을 메인터넌스를 할 필요 없이 세계 최고의 팀들이 하고 있는 무드 4.0이나 혹은 그 하버드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을 직접 쓰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외부에 넣지 않아도 남들이 다 해주는 걸 같이 쓰는 공간으로 갈수 있다 그것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자동 송출 마치 그 KBS에서 24시간 스케줄에 대해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좋은 영상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넣으면 학교 안이나 학교 밖에 그 교실 수업이 EBS 방송처럼 나가게 하는 스케줄 플레이업 방송이 FS1000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학교용으로, 방송용이 아니라 학교용으로 만들어서 1, 2, 3, 4학년, 5, 6학년까지 1학년 방송, 2학년 방송, 학교 오면은 그날, 지금까지는 다 선생님이 다녔어야 됐으니까 학교마다, 교실마다 수업을 달리해서 넣었지만, 이제는 1학년 일반 첫 교시, 월요일날은 이 방송이, 두 번째 수학방송, 수학방송이 동시에 가고, 거기에 각 담임선생님들이 그 과목에 대한 코칭만 하게 되면 되기 때문에 강의는 선생님 촬영해서 아이스 치러서 스케줄을 넣게 되면 1년 365일 방송이 EBS처럼 만들어지는 장비가 그동안에 꼭 방송국에만 송출 서버로 갔지만 이번에 학교마다 이것이 만들어져서 학교 방송에 획기적인 새로운 방식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특히 저희가 그 VRP 400이라고 하는 이 장비는 이 강당이나 혹은 이 교실 같은 데 갔을 때 여기 보시면은 이요 안에서 큰 스크린 지금 학교 같은 프로젝터를 한 3개씩 써가지고 강당을 크게 해서 강당을 정말 멋진 열리는 것처럼 만들고 거기에 다양한 보여줄 내용들 줌도 띄워주고 파워포인트도 띄우고 학생들 보여주는 방식의 아이스 화면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런 대형 스크린에 강당에 가서 교단생 얼굴을 못 보던 강당이 아니라 작은 강당이 아니라 큰 스크린에 아주 커다란 320, 500인치의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크게 보이는 그런 강당을 바꾸는 소위 미디어 패사드 기술을 응용한 프레젠테이션 패사드 VRP를 출시할 겁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우리 학교 전체를 강당도 스튜디오도 교실도 다 바꾸게 되는 이 다림의 아이스튜디오 그룹은 이제는 아이스튜디오가 방송국이라는 거에서 외부로 실제로 스케줄 방송도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런 방송을 마음대로 가게 함으로써 이 방송에 대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려는 게 다림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이 어디든지 무한의 가상현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맨이 없이 가상 카메라로 자유로운 수치와 믹스 없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방송이 되는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다림의 방송 혁신이 2023년부터 대면 교실이 되면서 학교에 올때 교실은 어떻게 변하고 강당은 어떻게 변하고 오지 않는 학생과 오는 학생의 소통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들의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